네, 오늘도 귀중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전국민중행동 박석훈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신없이 바쁘시죠? 뭐 정신없이는 아니고 조금 바쁘죠. 예. 아, 그래요? 예. 아,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핵폐수 투기 이후에 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 네. 어제 뭐 기어코 이른바 해양 투기 해버렸죠. 저는 네. 뭐 방류 해양 투기도 좀 부족하다. 네. 정확하게는 태평양 해양 생태계와 전 인류에 대한 저강도 핵테러다. 저강도 핵테러다. 예, 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뭐 사실 우리 국민들 여론은 한 85% 정도가 네. 지금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지요. 반대도 뭐 지금 권력을 윤석열 일당이 잡고 있으니까. 네. 이 어떻게 꼭지를 따는 게 넘실넘실 하고 있는데 파도가 넘실넘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요. 예, 파도는 넘실넘실 하고 있는데 이른바 꼭지를 따야 되는데. 그렇죠. 꼭지 따는 거는 좀 언제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87년에도 박정철 고문 사건이 결국 꼭지 따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긴 했죠. 4.19 혁명 때도 저 누구죠? 그 우리 고등학생. 김주열. 김주열, 뭐, 체류탄 맞은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 되면은, 아니, 그런 사건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예. 뭔가 하여튼 대중의 인계증이 폭발한 사건이 항상 역사성으로 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조금 저, 그것만 깎고. 네. 뭐, 어쨌든 후쿠시마 핵 오염수라고 이야기하는 뭐 핵폐수죠. 네. 핵폐수를 방출하는 것은 주체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른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예.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 한마디 못 하는 것에 대한 예. 분노는 높지만. 네. 그것만 갖고 꼭지가 따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래 보고요. 어쨌든 분노의 그 강도가 증폭되고 있고 네. 그게 아마 곧 임계점에 도달하는 거의 도달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실넘실한다는 표현을 나서는 그래서 겁니다. 파도가 넘실넘실하고 있다. 넘실거리죠. 예,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걸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필연적 우연. 예. 뭐 거의 필연적인 측면은 그렇게 넘실넘실되고 있는데 모순도 축적돼 있고 예. 그리고 대중적 분노도 지금 뭐 농축돼 있고 뭐 그러긴 한데 또 이게 임계점을 딱 넘는 것은 또 다른 다이내믹이 또 다른 계기가 작동돼야 되는데 그건 좀 봐야 되는 상황. 그 어민들 많이 접촉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예. 어민들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민들은 네. 지금 뭐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요. 네. 근데 뭐 어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협이나 네. 이 농수산부 등을 통해서 이 말하자면 제도권 그 농민단체들은 다 좀 잡도리를 좀 해놓은. 처음에는 뭐 제도권 어민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반대했는데 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뭐 약간 짐작은 가긴 가지만 수협 관계 뭐 수협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부 등에서 또 이런저런 뭐 작동을 했을 거고요. 네. 면허 문제, 지원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그래서 조금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도권 근처에 있는 어민들하고 일반 현장의 어민들하고가 약간 갈라지는 네. 그런 분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반응, 표면적인 반응은 뭐 당연히 반대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지요. 네. 근데 그것만 갖고는 그렇고요. 그보다는 일반 이 시민들, 네. 일반 이 학부모들 뭐 이런 분들이 이른바 식품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 네. 거죠. 식품 안전에 대한 이런 분노, 저 걱정과 분노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편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가
그 기시다 일본 정부의 그 얍잡이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분노하는 네. 이런 것들이 증폭되면서 분노는 높아져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어민들만 보는 문제는 아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일반 그 시민들, 주민들의 그런 식품 안전이나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다. 대표님, 그 좀 과거를 기억해보면 이명박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예. 예. 그때도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 생명 문제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학부모들하고 시민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그랬죠. 예. 그런데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 정부가 이른바 광우병 파동 때 네. 자, 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요? 예. 그런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좀 그 약간 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아. 그 대비책 세우는 거 있는 것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경찰의 마구잡이식 그런 그 단속 없이. 단속 아니요 굉장히 마구잡이식 단속이 있습니다 지금요? 예 오. 지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최근에 집회를 많이 했는데요. 예. 유독 후쿠시마 핵 폐수 그 이 해양 투기 저지 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우리 집회 신고까지 해놨는데 그래요? 해놨는데 사전에 그러려면 무대를 좀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차도 뭐 2개 차선 내지 3개 차선 신고를 해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금지 통보나 제한 통보나 없었는데 당일 와가지고는 이제 뭐 조건 통보니 뭐니 하면서 조건 통보란 건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근데 법적 근거도 없이 탈법적으로 와서 그냥 설치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드레일을 쳐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가시하는 것을 아주 지능적으로 막는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광우병 아, 그 과거 지네들이 학습 효과를 예, 갖고서 그거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 그 쉽게 참가하지 못하도록 아주 묘한 그 분위기와 묘한 그 가드레일 설치한다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능적인 예. 집회 확산 방해들이 좀 있긴 합니다. MB 정권 핵심 실세대 들어가니까 지네들 옛날 당했던 게 다 있구나.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검찰, 경찰의 이 말하자면 공안 통치들이 진화되면서 네.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이런 점도 아마도 저는 뭐 내일쯤이면 네. 아마 돌파가 되지 않겠느냐.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민주당에서 오후 4시에 뭐 행진을 하겠다 그러고. 아니, 민주당이 아니고요. 네. 예, 그 후쿠시마 그 핵폐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 행동 시민사회 단체 네. 주최하는 그 주동이 주 근간이지요. 오후 4시에 네. 그 프레젠트 앞에 이른바 태평로 네. 세종대로라고도 하고 태평로에서 정확한 네. 이름이 태평로대로에서 집회를 열린 거기에 민주당과 그 이 나머지 야당들 네. 정의당 진보당 뭐 기본소득당 모두 다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네. 그리고 뭐 촛불행동도 동참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아마 대가 있죠. 아 정리가 됐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아마도 그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그 모두 총력 집중하는 그런 집회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내일 그 프레스센터 앞에요. 예, 프레스센터 앞에요. 예. 아마 뭐 몇만 명 이상의 그런 그 대규모 그 인원들이 집결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 아마도 아마도 경찰들이 그런 꼼수 쓰는 잔재주 부리는 이런 것들을 뭐 대중들이 확 몰리면 가드레일 치고 웃자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그 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긴 없어지겠네. 하죠. 네. 예, 예. 그래서 이때까지 있는 얘들이 경찰들이 자 얘들이 해서 굉장히 민망해. 경찰이나 또 뭐 청와대 지침이겠죠. 네. 그 굉장히 그 탈법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눈에 잘 안 보이게 그 이 장난질 많이 쳐왔어요. 네. 그 굉장히 심해가지고 우리가 막 항의하고 법 위반 아니냐 했기네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말은 위에서
지침이 굉장히 강력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들 어쩔 수 없다. 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네. 뭐, 제가 그랬죠. 말 그대로. 상부의 위법한 명령 거부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 당신들이 거부 안 하면 당신들도 다 처벌받는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 마이크 대고 계속 그렇게 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위법한 행동하면 용서 안 한다.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응징하게 될 거다. 네. 조심해라. 예.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근데 하여튼 뭐 봐야죠. 예. 예.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이제 중요한 날이군요. 내일이 어쨌든 아마 뭐 일종의 투쟁의 분기점이 되는 아마 그런 날이 될 거다. 그래서 다들 아마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네, 내일은 다 이제 계기점이 딱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일이 아마 계기점이 될 거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 4시에 모두 다 모여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네.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거죠. 대규모 행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도 많이 나오겠네요. 내일. 뭐 민주당만이 아니고요. 야당 당원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일 큰 야당이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민주당 당원들도 많이 오겠죠. 근데 뭐 민주당 당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좀 확장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네. 뭐 야당 당원 지지자들 꼭 당원들만이 아니라 예. 야당 지지자들도 많이 나오실 거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뭐 정당하고 관계없이 예. 많은 시민들과 민중들이 아마 그 대거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본다 이렇게 본 거죠.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개별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예. 아, 민주노총이나 뭐 나 전농 그 회원들이나 또 환경연합 또 그런 YWCA 그리고 뭐 이 먹거리 연대 네. 이른바 그 생활협동조합하는 네. 이 먹거리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고 있는 예. 그래서 요 프레 그 구도를 뭐 야당 대 여당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협소하게 접근하는 거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점이 이때까지 그 이 말하자면 그 정권에 대해서 뭐 정쟁적인 차원이나 또는 뭐 이런 선호도 문제를 뛰어넘어서 네. 일반 그, 그 식품 안전 문제, 먹거리 안전, 또 환경, 생태, 네. 그 다음에 또 종교. 아, 종교. 뭐, 예.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함께 나서는 뭐 그게 중심이 되면서 뭐 야당 지지자들도 같이 함께 나서는 거고. 거고 뭐 내일 아마 야당 대표들도 모두 나와서 함께 연설하는 걸로 순서는 잡혀 있습니다. 네. 내일 뭐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나 이정미 대표나 그리고 또 뭐 윤희숙 대표나 아. 그 용해인 대표 이런 분들도 다 연설하기로 네. 물론 네. 뭐 3분씩 하시라고 길게 하면 안 되니까 3분씩 다 하시라고 그렇게 저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이쪽에서는 어떤 분들이 연설하십니까? 아, 연설은 이제 대규모 이 저 일반 그 이때까지 잘 안 나서던 분들이 연설에 나서도록 하자.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한 점은 이 범국민적으로 모두 함께 힘을 합치는 네. 뭐 이런 거다. 이게 아마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내일 대표님께서 좀 그 분위기를 보시면 좀 헤아려 짐작할 수 있겠네.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느낌 같은 게. 예, 얘기하네. 저는 뭐 상당한 규모로 분노가 아마 1차 폭발하는 그런 그 시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뭐 26일 날만이 아니라 9월 2일 날 또 저희들이 또 잡아놨어요. 9월 2일 토요일이 토요일이죠. 네. 아. 토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그 해양 투기 발표했던 22일부터 굉장히 뭐 집중적인 각계 기자회견 그리고 저녁마다 지금 촛불하고 있는 네. 어제하고 그제는 일본 대사관 건너편에 저희들이 저녁 촛불했고 오늘은 학생들도 전거농성 했었잖아요. 아, 물론요. 예. 굉장히 그저 학생들이 용감한 행동을 했지요. 맞습니다. 예. 살아있더라고요. 아, 우리 그럼요. 학생들이. 예.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이제 일본 대사관에서 이게 방조하고 있는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가장 인접한 나라잖아요. 네. 그 국제적으로 보면은 제일 피해가 크고 가장 인접한 나라인 그 저 한국 네.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가 그냥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네. 분위기가 안 뜨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서 네. 오늘 집중 촛불 하는 거로 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이제 매일 촛불 정도의 의미고. 네. 중요한 점은 주말 촛불. 네. 그래. 그 내일 오후 4시 그리고 9월 1일 날도 오후 4시 내일 중요하고 또 다음 주 토요일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도 제가 드네요.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아, 좀 더 커지지 않겠냐 하여튼 뭐. 아, 물론요. 아니, 그래서 중요한 점은 처음 이 물줄기를 기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내일 아마 기세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 세상 일량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정부의 관료라든가 윤석열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심하고 있죠. 조심하는 거죠? 예, 겁나는 예, 거죠. 겁나고 왜냐하면 85%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85%는요 그 전체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예. 윤석열하고 그 일당 몇몇 빼놓고는 다 찬성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요 반대만 깎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넘실넘실할 따름이지. 넘진 못해요. 그때 한마디 딱 하면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떡수가 몇 개, 한두 개가 나오면 그게 이제 딱 폭발 인계점이 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만들려고 조심 안 만들려고 그런 거지. 조심조심 하고 있지만, 아, 글쎄. 새는 바가지가 뭐 조심한다고 안 셉니까? 해수부 장관인가? 어제 국회 나와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아, 예. 그런 게 이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 그거는 그게 아주 저 비례미니까. 비례미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한덕수도 뭐. 예, 한덕수도 뭐 그냥 그, 그런 수준이고요. 국민들 봤을 때는. 예, 예. 그 일반, 아, 저자는 막 그냥 하수인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윤석열과 담화를 딱 발표하면 딱 윤석열 지역에. 윤석열의 담화는 죄송합니다고 넙죽 엎드려서 사죄를 해야죠. 아, 이거 그렇게 안 하겠죠. 무슨 담화야. 안 하겠죠. 안 하면 뭐 가는 길이죠. 뭐. 안 하면서 이제 가짜 선동이니 예. 허위 선동이니 뭐 실제로요 가짜 선동 웃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좀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반 네. 언론에서도 예. 그 문제를 제대로 잘 부각을 안 하고 참 문제입니다. 이게 네. 핵심 포인트가요. 네. 뭐 과학대 뭐 괴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입니다. 지금 이른바 그 IAEA 최종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최종 예. 보고서 내용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 핵폐수 오염수죠. 예, 그, 해양 투기 결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거다. 딱 그런 서지가 있어요. 그리고 본 보고서는 해양 투기를 추천하지도 않고 보증하지도 않는다. 아니, 딱 문장이 그렇게 돼가 있어요. 보증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일본 정부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빙자하여 아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고 하면서 투기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 그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제대로 보고서도 읽어보도 안 하고 앵무새처럼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데 근데요 우리 과학 시간에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과학이요. 그래서 제일 치명적인 그, 저, 논법 오류가 뭐냐면, 순환 논법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환 논법이잖아요.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를 핑계대고요. 근거했고,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 그,를 핑계대고요. 네. 이게 순환 논법의 오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논리학이나 과학에서 기본적인, 저, 네. 오류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과학에 반하는 반과학이죠. 전형적으로 순환 논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반과학이고 그래서 반과학을 과학이라고 주장을 하고 네. 그걸 갖다가 과학에 반하는 거라고 순환 논법의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걸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니 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 이 점을 정확하게 딱 그 문장을 가지고 예. 짚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국제법적으로도요. 네. 런던 그 협약. 이 협약의 의정서에 예, 예. 뭐 투기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네.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유엔 해양법 협약에도 위반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 IAEA의 내부 지침에도 위반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네. 기본적으로 IAEA 내부 지침에는 네. 뭐냐면 손익을 따지는데 그게 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득이 더 훨씬 많아야 된다. 이런 그 원칙이 있는데요. 인접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익될 게 1도 없습니다.
일도 없잖아요. 이익된 게 없는데 그쪽에서 무슨 그 저 이득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이득이 0인데. 예. 예. 더 손해만 되는 마이너스만 생기는데. 예. 그 다음에 최소의 원칙이라 해가지고요. 다른 대안이 없느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콘크리트 그 고화. 콘크리트로 그냥 굳혀버리면 되는 문제가 있고 또는 아주 10만 톤 정도 들어가는 그런 그 원유 저장소 탱크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100만 톤이잖아요. 한 열 몇 개만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일본 돈 없으면 우리 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말하자면 최소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그래서 두 가지 IAEA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런 지침에도 위반되는 거다. 네. 그 이전에 이미 런던 협약 의정서에 위반되는 거고 유엔 그 해양법 협약에 위반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IAEA 보고서 자체로서 순환 논법이 우리로 분명하게 돼가 있는데 그걸 갖고 과학이라고 우기면서 하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될 것 같은 네. 이런 뭐 그래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죠 학생들한테 네. 이건 순환 논법이 옳다.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순환 논법이 옳으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언론에서 아 이건 순환 논법이 옳으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이 말씀 처음 듣는 거 아닌가요? 네. 예.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그럴 텐데요. 보고서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고서 아주, 얘기는 뭐 시청자들 많이 하시는데 아, 복잡하잖아 말이. 그렇지. 그게 순환 논법이 옳이다. 순환 논법이 옳이고 그 자체가 방과학이다라는 걸 핵심적으로 딱 그 짚어야 되는 겁니다. 네. 나중에 혹시 할 때 도표 그려가지고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좀 대표님 할까요? 그 노조법 2, 3조.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조법 2, 3조는 본래 8월 달에. 혹시 말해요. 노조법 2, 3조 하고요. 또 있습니다. 방송법. 방송법 두 개. 두 개가 이미 본회의에 다 절차를 모두 다 거쳤지요. 거쳤는데 지금 뭐 투표하기로 표결하기로 표결하기로 돼 있었지요. 예. 그 실제로 아마 들리는 그 이 첩보에 의하면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그 방송법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철벽으로 하니까 우선 노조법 2, 3조라도 그것도 반대를 하지만 8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방송법 하겠다라는 그런 첩보들이 있었는데 표결하겠다는 거죠. 예, 그럼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 야당 저 민주당 쪽에서요. 네.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지금 뭐 제 짐작입니다. 이게 그 오늘부로 저 이 임시국회 회기를 종결했잖아요. 네. 근데 노조표 2조 3조 올리면 그 말하자면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아, 쟤네들이요? 예. 국힘당 쪽에서 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하면, 결과적으로, 그 필리버스터 종결, 뭐, 표결 하더라도 대개 2, 3일은 필리버스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임시국회 회기 다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한 아마 좀 뭔가의 걱정들이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그간 거지요. 이, 말하자면, 그, 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뭐 말로는 9월 달에 꼭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봐야 해봐야 아는 상황이 되고 실제로는 아마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뭐 노조표 2조 3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방송법도 그렇고요.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뭐 저는 네. 거부권 행사는 저자들이 하는 뭐 그런 상투수법인데 거부권 행사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잖아요. 양국관리법과 예. 간호법에다. 근데 양국관리법과 간호법은 거센 저항의 그런 그 투쟁들이 그렇게 네. 크진 않았던 면들이 있었죠. 근데 노조표 2조 3조 뭐 이 부분들은 비정규직 교섭 촉진법이거든요. 원청 교섭 촉진법이고요. 예. 그리고 손배폭탄 예방법 이렇게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노동자들이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네. 대규모 투쟁을 하는 투자를 해야 국민 전환이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 후쿠시마 핵 폐수 투쟁과 노조법 2조 3조 투쟁과 방송법 투쟁을 없애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이 예. 좌우면 하지 말고 그리고 거부권 겁내지 말고 예. 그 저 합
그냥 이번 기회에 해치우자. 네. 그래, 9월 초에 아마라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치우자. 그래서 네. 후쿠시마 투쟁과 같이 합쳐야 된다. 그렇지. 예. 네. 근데 저 이 윤석열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작전이 후쿠시마하고 그 총선하고 떼고요. 후쿠시마하고 노조법 2조 3조하고 떼고 방송법하고 떼고 그 저 아마 전략인 것 같아요. 기조인 네, 것 같은데 네. 자꾸 말려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는. 알겠습니다. 하참 내 방송이니까 더 말씀 드려도 굉장히 민망하네요. 아, 별 말씀이요. 예, 민망한데 예. 기본적으로는 큰 줄기는 후쿠시마 투쟁의 이 국민적 분노에 올라태워야 된다. 방송법 네. 저 노조법 2조 3조 올라태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방송법. 네. 지금 방송장악 저지랄을 하고 있는데 그 저 그걸 안 하는 게 희한해. 아 그럼요. 미안합니다. 방송법 저 KBS, MBC의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물론 뭐 개입은 조금은 할 수 있게 되지만 절대적인 결정권을 못 갖게 하는 네. 그게 방송법이잖아요. 그것도 아마 틀머시 거꾼 행사할 거예요. 하겠지, 예. 아 그럼 다 엎쳐가지고 투쟁을 하는 네. 그래서 국민 전환 투쟁으로 국민 전환 시켜야지 뭐 입으로 떼나요? 맞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대표님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은 말씀하시죠. 뭐 못다 한 얘기는 없고요. 네. 사실은 뭐 할 이야기는 더 많긴 하지만 네. 예. 끝이 없어요, 지금. 근데 예. 그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요. 네. 이 윤석열 권력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역대 보수 정권 중에서도 최약체 보수 정권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고요. 네. 그 지금 이제 권력이 저렇게 옛날 역대 보수 정권도 안 하던 짓거리들을 뭐 저 표현을 보면 발악을 하고 있는. 네. 그 발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겁니다. 네. 발악. 발악은 앞에 또 붙는 게 있잖아요. 최후. 예. 발악이 넘칠넘칠 하고 있는 것의 네. 또한 양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저 주권자들이 용기를 갖고 네. 예. 저 발악하고 있는 저 못된 권력들을 응징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그러게 그 시작은 내일부터 시작하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런 말 자주 쓰잖아요. 이, 그, 장강의 물이, 그, 한 물줄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갈래 물줄기, 저 갈래 물줄기, 이 시냇물, 저 강, 작은 강물 다 모아가지고, 네. 큰 강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 큰 강물을 만들어서 바다로, 네.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이제 지금 모으자. 예. 알겠습니다. 모으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내일. 내일부터 시작한다. 내일 후쿠시마 핵폐수. 그 해양 투기 반대와 거기에 공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 네. 예, 투쟁이 시작, 거대한 투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시작되게 하자. 그게 와서 다 함께 동참해서 역사를 같이 만들어가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박성훈 대표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대표님 보내드리겠습니다.